오늘 저 맥추절 감사절 지냈는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지내라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 농사하고 추수했는데도 모른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심을 따라서 힘대로 헤아려서 형편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형편이 뭐 부유하든지 좀 모자라든지 간에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 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또 11절에 말하기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대해서 밥 먹고 뭐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농사해 가지고 추수했으니까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 드리고 와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요. 예. 하나님은 그냥 혼자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사람을 만들어서 또 우리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보면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절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 감사하죠. 그러면 나 혼자 하고 가면 되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의 감사절이야. 네, 따라서 합시다. 우리들의 감사절이다. 혹시 목사님 이단 아니냐고. 아, 우리끼리 좋아하고 감사한다고. 그게 하나님께만 감사한다. 그게 이단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야 니들 가져와라 해서 니들은 빈손으로 가 그러고 내놓고 그러면 내가 좋아할게. 하나님 뭐 때문에 좋아하실까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면 예,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이웃들하고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그 감사절은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고 가신 분들은 절반만 한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불러와야 돼 다시. 그래서 왜 너 사람들하고 함께 감사하고 즐겁게 안 지내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평상시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지내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만큼 모여서 성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데 아이고 잘 살았네, 힘들었네, 용기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 1년에 적어도 3대 절기에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힘내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농사 지었으니까 감사하자. 마지막 농사 지었으니까 겨울이야. 올해 끝났어. 감사하자. 우리가 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제 1년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는 그런 그 즐거움, 그거를 이제 교회에다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면요. 아무리 혼자 밥 먹어도 그 즐거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여행 가시면 혼자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진짜 여행은 혼자도 있지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좋아요. 예, 같이 가는 사람이 원수들이면 여행 못해요. 근데 뭐 여행이 어떻든 간에 뭐 어디 유럽 가고 뭐 어디 이렇게 예를 들면은 막 성지 내지는 또 막 유명한 관광지 가잖아요. 그러면 원래더라면은 이렇게 해설사를 통해서 막 듣고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사진만 찍어. 근데 사진도 엉터리로 막 찍은 다음에 수다만 떨어. 네, 수다 떨면 거기 뭐하러 갔을까? 몰라. 하여튼간에 그 같이 여행하는 사람의 즐거움이 즐거움인 거지. 거기 가서 뭐가 좋다 이것도 처음에 좋은 거지. 같이 있는 사람이 좋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감사절의 절반은 우리끼리 좋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함께라고 하는데 너, 그러니까 나 당사자죠. 그 다음에는 뭐냐, 자녀, 식구들. 여기까지 우리가 항상 좀 이렇게 관심 갖는 범위잖아요. 근데 그 다음 노비는 뭐냐면 그 일꾼들 혹은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이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중에 있는 내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가서 일하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항상 거룩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또 생활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그래서 여기는 보면 그 3대 약자들이거든요.
3대 약자들은 평상시에 우리가 좀 마음은 원이지만 손이 잘 안 가요. 네, 그래서 특별한 날은 같이 불러다가 먹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 과부 불러다가 함께 오늘은 똑같이 밥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식사도 하고 뭐 오늘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일단 커피가 제일 좋지 뭐죠. 커피도 보니까 콜드브루 찾는다고.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다 내리기 어려워가지고 콜드브루 가져와가지고 해서 일부 막 돌리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요. 또 막 아이스도 다 해가지고 그 많은 걸 얼음 다 해가지고 죽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는 막 교회 막 커피 향이 가득하더라고. 다음 주는 없어요. 날마다 와가지고 뭐라고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자기가 사가져와서 봉투하다 하세요. 예, 그러면 주일마다 커피 향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하루를 지내면서 매일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1년에 한 3번 정도는 다 같이 모여라. 그리고 아무도 빠지지 말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의 하나의 특징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원리는 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렇죠. 이 곳이라고 하는 게 장소예요. 장소인데 이제 장소는 뭐 우리가 모이면 동네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교회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요거는 이제 특정한 장소인데 중앙성소. 그러니까는 짝퉁이나 혹은 이렇게 임시로 하는 거 말고 예루살렘에 거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거룩한 그 약속된 장소 거기로 모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동네에서 그냥 우리 집에서 하거나 혹은 동네 잔치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더라도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우리가 소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대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는 건 대그룹이잖아요. 그 소그룹은 뭐냐면 굉장히 친밀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사이비끼로 갈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끼리 눈 맞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말씀 묵상은 5분 하고 떠드는 거는 10분 하고. 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어긋나거나 혹은 이제 사람들끼리 가꿨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사적으로 그러거든요. 사적으로. 그래서 이 셀은 그냥 셀러만 두면 약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셀 식구들이 변경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교회하고 연합이 돼야 되지 셀이 독립해가지고 이러다 보면은 언젠간 구덩이에 빠지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무당이라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무당은 처음에 잘 가다 나중에 무당으로 가요. 왜? 통제가 안 돼요. 내가 막 신 내리고 내가 뭐 하고 막 이래가지고는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앉아서 밥상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끼리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잔칫날이 되면 이웃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거는 꼭 예루살렘을 오라 그래. 그럼 예루살렘 올라 그러면 이게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려요. 이 더운데 말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이 눈물의 골짜기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은 곳에 산지거든요. 쫙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세 번 하면 1년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면은 이게 하나의 그 변질되는 요소나 축소되거나 혹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야 맥주절 오늘 하지 마. 우리 동네에서는 다음 달에 이렇게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자제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중앙에서만 막 하면은요 그 지역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를 하고 하는데 또 지방자치만 너무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국가 기능이 혼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끼리 하다 보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연합체를 세우는 거예요. 미국도 연합한 국가잖아요, 하나의. 미국도.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세력으로 싸워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짝짓고, 막 유럽하고 미국하고 짝짓고 해가 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편의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왜 주일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더운데, 집에서 영상으로 봐서 딱 하도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네 얘기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게 정말 그 경건하고 거룩함에 도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우리가 저 산이 높다잖아요. 근데 진짜 올라가 보면 진짜 높아요. 멀리서 구경하면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땀도 막 나고 그 산에
경이로운 거 이런 거를 막 느끼게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 올 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차 타고 쌩 왔다 생각하는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 할 수 있으면 쳐놓고 좀 여름이라서 그렇긴 한데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순례길을 걸어서 예, 동네도 보면은 이제 완전히 그 등산복 해가지고 배낭 메고 다니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그러고 다녀요. 동네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지금 산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등산복 해가지고 배낭도 해서 무겁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저도 그런 거 좀 하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쌩 와서 쌩 가고 그럴 때 이게 지금 마트 가는 건지 교회 가는 건지 구분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스스로 우리가 착각이나 이런 데 빠지면 안 되는 거, 게으름에, 우리 함정에. 그래서 큰 명절 1년에 3번 지내는데 동네에서 동네 잔치 하면 되느냐, 아니, 안 되지. 예루살렘 가가지고 큰 나라 잔치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그래야지 이게 진짜 잔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역사성이. 그러면 이거 자주 하면 못해요. 근데 1년에 3번에 걸쳐서 큰 절기를 지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이 가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지속적으로 크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방법이요. 12지파가 모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모여가지고 베냐민지파 따로 하고 말이에요, 유다지파 따로 이래 보면 나중에 연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오라고 해요, 다 오라고 해요. 결국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내가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야 되냐고. 바보야,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너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 개신교가 그래요. 천주교는 그 조직체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그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자기 마음대로 간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가는 편의성이 부동이 빠지거나 연속성이 상실되고 굉장히 사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질이 다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모여라 그랬어.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 주는 것은 이렇게 얽어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신령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께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돌아보고 성도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근데 그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 있죠. 빠져서는 평상시에 좀 교제가 안 되고 평상시에 인사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찾아가서 1년에 3번은 보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우리 전부 다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힘을 다하고 어떤 계획적인 거. 이거 3년 만에 하니까 저도 아까 여기 강대상 막 올라가려고 했다니까. 그것도 갑자기 강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왜 그래? 안 그랬습니다. 시험 들 뻔했어요. 감히 강대상을 다 치워버렸네. 가만 보니까 여기 이상한 거예요.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이걸 확대시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자랑해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교인이 됐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지내고 부활주일 지내고 그다음 맥주절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성탄절 지내고 신년주일 지내고, 그러면 고난주간 이렇게 해서 또 부활주일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1년 그냥 눈 깜빡하면 금방 1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잡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중요한 날 교회 함께 모여서 그 다음에 성도들하고 골고루 눈도 한번 맞춰보고, 뭐 요즘에 커피가 좋으니까 커피 향이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냄새도 안 나고 향이 착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구나 이런 것을 한번 느껴보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좋은 날 오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몸도 마음도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몸도 맘도,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여 즐거워하여 함께 식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더욱더 함께하는 그런 가족됨,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런 즐거움,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잡고 지난 날도 은혜 주셨지만 앞으로도 은혜 주시고 날마다 약할 때마다 새 힘 주시고 사랑 없는 거리, 험한 골짜기 헤맬지라도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남은 한 해를 살아가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례길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일상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발표에 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가정가정마다 근심 염려 대신에 평안과 안식으로 창고에 곡식을 쌓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